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보육정책,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 기준으로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 단절 여성이 17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그건 다 아실 겁니다. 육아, 초등교육기간까지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, 열정,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바로 이 자료가 보여줍니다. 이 문제는 남자, 여자를 떠나서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우리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사회적으로 정말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해법은 국가 차원에서 질 좋은 보육시설 공급,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. 첫 번째로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. 정규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녁 7시까지 취미활동, 휴식 프로그램,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이라든지 논술 토론,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래 교육 혁명으로 가는 그런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 정부 부처 간의 이 기능 조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정책 일원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. 교육부 초등 돌봄 교육, 그리고 복지부 다 함께 돌봄 지역 아동센터,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,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정부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들은 따르라,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, 이걸 반대로 바꿔서 정말로 수요자인 국민 위주로 공급자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, 복지부, 여가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 일원화하는 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입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보육 국가시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5년간,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%까지 확대하겠습니다.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2025년, 그러니까 다음 정부 3년차가 되면 50%까지 늘리는, 거기까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것을 더 늘려서 2027년에 70%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. 출산 국가 책임제 실현 방안으로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. 지난해 12월에 보니까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이 총 501개인데 그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2.4%인 1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한 곳은 휴업 중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질 좋은 그리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출산 돌봄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다,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얼마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인가,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해당 시, 군, 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해야죠, 당연히. 그렇지만 그 목표 자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한계소식, 이렇게 목표로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가격은 반값인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. 그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
그 다음 운영예산이 있습니다.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국가가 최고 80%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